자기야, 밥 먹어. 어, 알았어. 붕. 어? 이게 무슨 냄새야? 아, 진짜 인간적으로 밥 먹을 때는 방귀 끼지 말라고 했지? 본능인데 어떻게 참으면 병 걸려. 아, 진짜 짜증나. 그럼 너도 끼던가. 그래, 나도 낀다. 붕. 그렇게 이 부부는 방귀를 텄다. 자기야, 이거 눌러봐. 아, 됐어. 아니, 진짜로 한 번만. 방귀인 거 알거든? 아니야, 뭔 소리야. 진짜로 한 번만. 슉, 붕. 미안, 장난이었어. 한번 다시 눌러봐. 장난하냐? 아니, 진짜로. 이번에는 진짜야. 또 방귀 끼면 끝이다. 아, 속고만 살았나. 진짜라니까. 슈뿡. 아, 짜증나. 그날 밤. 나 내일 6시에 깨워주면 안 돼? 알겠어. 뿡. 아씨, 안 깨워. 아, 미안. 뿡. 자기는 방귀 쓰리도 너무 예뻐. 알았어, 깨워줄게. 그래, 이거야. 1년 뒤. 안녕하세요. 우연의 크레바스 우연입니다. 오늘 게스트는 아주 특별한 게스트입니다. 결혼 후 방구를 터서 방구로 하모니를 내는 그룹이죠. 입으로 소리 내는 걸 비트박스라고 하잖아요. 이분들도 인간의 몸으로 소리를 내는 새로운 개척을 했습니다. 바로 비트가스의 창시자죠. 2020년 최고의 가수 방구 부부당의 연주를 들어보시죠. 소진씨, 오늘 첫 무대 정말 특별한 무대죠? 네, 오늘 정말 아주 기대를 많이 했어요. 이보다 더 최고의 무대는 없을 겁니다. 자,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방구 부부당을 소개합니다. 아,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고 트로트를 준비해 주셨네요. 냄새는 좀 났지만 너무 잘 들었어요. 자기야, 방구 뜨길 잘했다. 진짜, 자기가 신혼초에 밥 먹다 방귀 껴서 그래. 하지만 그건 잠깐의 신드롬이었고 그들은 잊혀졌다. 그리고 30년 뒤. 안녕하세요. 우재석, 우열의 솔트맨입니다. 오늘의 가수들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오늘 제가 맡은 가수들은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크레파스에 나왔던 팀이에요. 과연 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워낙 화제가 된 팀이라 기억하실 것 같아요. 그분들을 모셔볼게요. 자, 이제 공개해주세요. 아, 방구 부부당이었군요. 네, 비트가스의 창시자 방구 부부당입니다.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재기에 성공했다고 한다. 컷! 이것도 좀 봐주세요!